안녕하세요 원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워볼텐데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세가지를 기억하고 연습했다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오버헤드 스윙을 할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날아온 셔틀을 상대방 코트로 공격적으로 보내는 스트로크입니다 복식 게임 중 서로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주지 않기 위해 셔틀을 최대한 띄우지 않고 낮고 빠르게 보내는 기술로 공격 상황과 수비 상황 모두 사용되고 게임을 이기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7편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웠으니 이번에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시범 영상을 보겠습니다. 백핸드 스윙도 여유가 있고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야 할때 스윙을 길게 뻗으면서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고 셔틀이 빠르게 날아와 여유가 없을 때 짧은 스윙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스윙은 테이크백 자세 하나, 임팩트 자세 둘로 나눠서 연습하겠습니다. 하나 자세에서는 백핸드 그립을 잡고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라켓을 뒤로 당겨주는데 머리 쪽이 아닌 라켓을 잡은 손에 반대쪽 어깨 옆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나 가슴쪽으로 라켓을 당기게 되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스윙이 나가면서 셔틀을 타고 하게 되고 셔틀이 빗맞거나 바깥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팔꿈치는 너무 굽히거나 완전히 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굽힌다고 생각하고 라켓을 잡은 손에 너무 힘을 많이 준다면 테이크백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테이크백 동작을 만들 때 손목으로만 당기려고 하지 말고 손목의 힘으로 팔꿈치까지 회전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요 자세에서는 손목이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사용하여 임팩트를 하는데 임팩트를 하고 멈추지 말고 손목이 최대한 회전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스윙을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손목을 100% 활용하는 방법과 임팩트 타점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포핸드 스윙을 예로 들어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강하게 칠때 손목을 써서 셔틀을 때리는데 타구 순간에 정지하지 않고 셔틀을 타구한 이후에 더 앞으로 뻗어지면서 손목을 최대한 많이 써주게 됩니다.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팩트를 지나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손목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스윙의 길이를 점점 줄여가고 정확하게 임팩트하면서 끊을 수 있는 타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손목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강한 백핸드 드라이브 스트로크를 할수 있을 겁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스텝은 왼발, 오른발, 투 스텝이고 돌아올 때는 오른발, 점프, 투 스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준비자세에서 첫 발인 왼발이 나가면서 테이크 백 자세를 만들고 두 번째 스텝인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셔틀을 타고 하면 됩니다. 동호인분들 게임을 보면 포핸드보다 백핸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몸을 백핸드 쪽에 다 붙이고 웨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모든 스트록을 포핸드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백핸드가 늘지 않습니다. 백핸드로 해야 할 스트록을 포핸드로만 하면 앞으로도 백핸드 스윙은 계속 어색하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라켓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포핸드 스윙도 익숙하지 않고 어색했지만 계속 포핸드 스윙을 하고 스트로크를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백핸드로 스트로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 빠른 스트로크 할때 포핸드보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더 있고.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백핸드 스윙의 첫 번째로 드라이브를 배워봤는데요. 백핸드 클리어 스윙도 같은 스윙의 원리로 치기 때문에 클리어보다 쉬운 드라이브로 백핸드 스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익숙해진다면 클리어를 할 때는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핸드 드라이브 연습을 할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어치는 연습을 할때 많은 분들이 임팩트가 정확히 이뤄지기 전에 스윙을 너무 빨리 끊어버리는데, 이 현상은 힘을 사용하는 타이밍을 바꿔주면 됩니다. 스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힘을 써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셔틀을 타고 하는 순간부터 라켓이 뻗어지는 구간까지 스윙을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면 금방 효과를 보실 겁니다. 두 번째, 팔꿈치를 쭉편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팔꿈치의 부상이 높아지고 손목을 사용하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일단 셔틀을 타고 할때 셔틀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6편 전이 자세 만들기 편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셔틀을 타고 할때 먼저 손목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팔꿈치를 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겨준다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팔꿈치도 자연스러워지고 손목도 훨씬 부드럽게 회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백핸드 스윙을 이용한 언더와 수비를 배우게 될 텐데 다음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연습을 하셔서 백핸드 스트로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